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실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컨설팅, 투자 컨설팅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어디 투자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차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집값이 30% 이상 조정된 단지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좀 상당히 싸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올해가 이제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크게 청약과 직접 주택을 매수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직접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에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살짝 정리를 하고 가면 분양권은 이제 보통 청약에 당첨이 돼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주택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조합원 분양가, 그래서 싼 값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전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먼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세보다는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입지가 좋고 뭐 싼 값에 분양 매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서 사실 청약 당첨이 거의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택 경기가 또 좋지가 않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도 사실 단지별로 좀 온도차가 있긴 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더라도 어떤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어떤 단지는 뭐 미달되고 뭐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모두 분양 계약이 되기는 했는데 처음에 이제 청약했을 때 경쟁률이 3.28대 1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바로 근처에서 분양했던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는 53.99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분양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550만 원이었는데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평당 이제 2,945만 원이었죠. 그래서 5구형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2억 가까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분양가가 싸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는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가 안 됐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경기가 나빠져서 뭐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은 사실 둔촌주공에서 좀 안전 마진이 충분치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주변에서 공급한 단지가 몇 억 싸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 청약 경쟁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분양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좀 안전 마진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사실 미분양이나 미계약분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중도금 후불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예 입주시까지 입주시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을 없앤다거나 또 그 할인 분양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도금 후불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금 한 10% 정도만 내고 그 이후에는 모두 입주 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이 대부분 많은데 그러면 입주 시까지 사실 금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청약을 하게 되는 유인이 되는 거죠. 인천,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뭐 이런 데들도 사실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까지는 이제 그 전액 대출 그리고 중도금 이자도 또 후불제 입주 시에 내도록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혜택을 줘서 지금 분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은 사실 최근에 공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시면 여긴 할인 분양한 단지인데요. 평촌 센텀 퍼스트. 여기도 사실 이제 그 지난 2023년 1월에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10% 할인된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반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아파트 청약에 관한 일반 분양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특별 공급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 그래서 다자녀,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뭐 이런 조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이 끝나면 1, 2순위 청약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추첨제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좀 가점 부분에서 불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을 좀 노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게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1대1 이상인데 이제 그 계약이 좀 미달이 돼서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당첨자를 가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미계약분이 계속 발생한다 라고 하면 선착순 분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촌 센텀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현지구로 재개발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월에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211만 원이어서 5구형 분양가가 7억대 중반에서 8억대 초반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로 분양을 하니까 0.3:1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할인 분양을 선택을 해서 지금 선착순 분양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보다 10% 정도 할인해서 3.3제곱미터당 2,890만 원 정도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5구형이 6억대 중반에서 7억대 초반의 분양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바로 건너편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평촌에서도 좀 핫한 단지죠. 여기 지금 5구형 매물 보니까 최저가가 7억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시세보다 좀 저렴하죠, 지금 그 평촌 센텀 퍼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또 그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GTX 소재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단기간에, 그래서 최근에 하락폭도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이제 전 분기 대비 8.19%가 떨어졌어요. 그 동안구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올해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좀 1기 신도시 위주로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분당은 뭐 8.18%, 이제 3-4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부천 같은 경우에 6.91%, 그리고 군포는 11.67%,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도 6.59% 이렇게 하락했었거든요. 상당히 조정폭이 크죠. 이거는 평균적인 하락폭이니까. 사실 단지별로 더 조정을 많이 받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촌 같은 경우에는 금정역 호계푸르지오 뭐 여기를 보면 5구형이 사실 2021년 11월에 최고가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023년 4월에 5억 8,9천만 원에도 실거래가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최고가 대비 30% 정도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0년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동안구 쪽 뭐 평촌, 금정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제 평촌 센텀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정역 호계푸르지오랑 비교했을 때 좀 입지가 더 낮기는 한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금정역 호계푸르지오도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아파트와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청약이나 뭐 미분양 또는 미계약분 물량 이제 나오면 좀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이제 새로 분양하는 단지보다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대로 이제 주변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제 분양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으로 한번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분양 단지의 70%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동호수 이런 것들은 다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일반 분양한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들은 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게만 주는 옵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일반 분양자들은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면. 근데 다만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매수를 하셨을 때, 이때는 좀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주까지 평균 13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직 조합 설립도 못한 단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물론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들 간의 화합이 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할 관청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조합 임원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잘한다, 이런 곳들은 거의 7년 만에 입주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화합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셔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뭐 PM 업무 같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뭐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분양권보다 보통 비싸지죠. 그래서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좋은 경우가 많고, 또 옵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거죠. 그리고 분양은 청약에 당첨이 돼야 가능한데, 사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나오는 매물을 그냥 매수하시면 입주권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쉽죠.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그 입주 시점이 가까워지면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져서 입주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입주권이 조금 비싸더라도 뭐 분양권보다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데 더 유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 하반기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는 메이플자이 뭐 이런 경우에는 한신 4지구를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분양권 가격이 사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입주권 가격에 비해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낮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평형과 동호수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취득이 쉽다, 이런 점에서는 입주권 시세가 아직 주변 시세보다는 한 20, 30% 정도가 싸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약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입주권을 매수하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분양권보다 입주권 매수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사실 입주권 매물도 거의 없고, 주변 그 주택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단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이제 가치가 좋은 매물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나 법률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원하는 지역과 투자금을 정하셔서 상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